철수형 언젠가 결혼하면 기열킹이 사회보나요? 말 잘하는 사람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겠네. 아 근데 다른 거는 몰라도 사회는 그때 기열이 형이 게임을 잘 못하는 게 좋아하잖아. 아 뭐 물어봐 물어 얘가 나왔으니까. 아 죽여 죽겠네 진짜. 뭘 죽여 이기든가. 아니 내가 뭐였냐면 그때 가짜TV하고 이럴 때 이때 이제 막 얼굴을 알게 된 사이야. 근데 스타투를 잘한대 많이 했대. 어 나도 옛날에 좀 했다 그랬더니 이 형 딱 숨이 있잖아. 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자기 진짜 잘한다고. 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자기 대회도 나갔대. 뭐 이러면서 팝팝팝 했어. 아 나는 옛날에 잘했는데 요새 안 한 지 좀 됐다. 옆에서 또 직박이 형이 일을 키워. 어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내기를 했어요.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. 오래 했으니까. 근데 그때 건 게 뭐냐면 한 5년 됐을 거야. 5년 더 됐나? 근데 내가 지면 그 가짜 TV 스튜디오 직박이 형 측과 거기 옆에를 한 3번인가 5번을 청소하기로 했어. 진짜 아무 때나 부르면 올라와서 어? 오케이 그럼 난 뭐 해줄 거야? 그랬더니 나중에 결혼하면 사회를 봐주겠대.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야. 직박이 형이 얘기한 거야. 직박이 형이 얘기한 거야. 근데 언제 할지도 모르고 사실 그래서 아 좋다. 뭐 사실 뭐 유명 개그맨이니까 어 난 뭐 손해볼 게 없잖아. 말도 이 형 뭐 딱 잘할 것 같고 그래서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제가 질 리가 없죠.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이겼습니다. 깔끔하게 이긴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릴게요. 스타크래프트2라는 게임이 있어요.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. 자유의 날개, 군단의 심장, 공허의 유산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. 근데 저는 자유의 날개, 군단의 심장까지 한 8천 몇백 판을 하고 공허의 유산은 한 몇백 판 거의 안 했어요. 그래서 그게 유닛이 달라졌는데 그걸 몰랐어. 아 그랬구나. 네, 그 기능도 달라지고 뭐 달라졌어요. 공허의 유산에서 그래서 첫 판, 두 판을 제가 2대0으로 이겼어요.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 했는데 내가 프로토스는 아니까 이겼어. 그래서 다 져가는 거 완전 개 대역전승. 영화 같은 역전승을 했어요. 다 깨졌는데. 근데 아 그랬구나. 들어봐. 아, 나 들어줘. 니네 기어리 형 얘기하시는데. 근데 이거 억울하다 또. 테란으로 그 갑자기 바꾸더 정적을 바꾸더니 내가 모르는 그걸 와서 뭐 처음에 막 되게 빨리 와가지고 뭐 빵빵 때려가지고 그걸 졌어. 이거 뭐지? 그렇게 해서 세 판을 내리신 거예요. 내가 몰라가지고. 형. 네, 정정을 좀 할게요. 몰라가지고 진 거예요, 세 판. 일단, 3대1로 제가 이겼고요. 3대2로 이겼어요. 근데, 그리고 아이고. 마지막에, 제가 그, 너무 이제 이기니까, 지게 로봇을 내렸더니, 이 형도 삐졌어. 어, 그런 거 한다고. 막, 마페로시 같이 이게, 테란 커맨드 센터에서 빡빡 떨어뜨린 게 있어. 그거 했더니, 이 형, 어? 2대3이고, 2대0으로 이겨가지고, 근데 옆에 상구이가 있었는데, 3대1. 상구이가, 어, 형, 어떻게 이겼어? 그러니까, 아, 야, 형이야. 그랬더니, 아, 형 멋있다. 막, 이 상구이가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게 해줬어요. 아이, 뭐, 그거 어디 있을 텐데, 영상? 우리는. 아, 그거였어. 어, 그래가지고, 그렇게 이기고 나서, 이 형이 또 이제 벽을 느꼈어, 그때. 무슨 벽을 느껴? 그래가지고, 아, 뭐, 벽 느꼈잖아요, 형. 안, 무슨 벽이야. 안 느꼈어요? 안 느꼈지. 느낀 것 같은데. 어쨌든, 그래서, 이 형이 사회를 봐주기로 했는데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났잖아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누구 결혼식이었대요? 김우기훈. 아 김우기훈이 결혼식에서 만나가지고 나랑 병건이랑 기어리 형이랑 셋이 앉아서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형 야 너 결혼 언제 하냐 뭐 이런 얘기하다가 형 사회 봐주기 이 형이 근데 되게 말을 무섭게 하는 게 개그맨 분들이 사회를 보면은 장난이 아니래. 엄마요.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남의 결혼식이 웃으면서 볼 수 있는데 내 결혼식이잖아. 그럼 그럼. 하게 될 때 이 형이 되게 기대하고 있대. 그럼. 그 뭘 하려고 그러는 건지. 본인 빼고 다 즐거운 결혼식을 제가 만들어드릴게. 아 근데 형 부모 어른들도 계시고. 어른들도 즐겁게. 왜요? 어, 제가 아. 아 그러니까 프로니까 잘하겠지. 근데 이게 나는 안 즐거워요. 나도 즐거우면 안 돼. 아 본인 즐기기에 따라 다른 거죠. 아니 그러니까. 제가 뭐 개그맨들을 보면 항상 아 저 결혼식 사회 잘 봐요 돌잔치 사회 잘 봐요 막 이렇게 다 얘기하거든. 근데 사실 진짜 잘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. 웬만큼 근데 다 그 일반 친구 쓰는 것보다 돈 주고 쓰니까 훨씬 그 이상의 값어치 나지. 그래서 결혼식 할 때 개그맨 사회 꼭 쓰세요 강추천합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걸 좀 트레이닝도 받고 개그 짜듯이 많이 짜요. 그리고 이제 친구들 결혼할 때 내가 친구들 결혼식 사회를 다 봐주면서 돈을 안 받는 대신 그런 걸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야. 여기가 대학로 무대인 것처럼 예.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다 하면서 하나 중간에 끼워 넣어요. 이런 이벤트 해봐도 될지. 그럼 그게 이제 성공해서 분위기가 좋으면 제가 돈 받고 가서 가는데 해요. 그걸 또 이벤트를 또 좋아해. 그리고 그렇게 해서 퍼진 게 몇 개가 있어. 내가 짰는데. 그래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거지. 어.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결혼식 사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누구 말만 듣고 이거 하면 재밌어 해서 했는데 그런 게 또 아니에요. 어, 분위기라. 가서
그 신부 측에다도 다 얘기를 하고 가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뭐 즐겁게 하는데 내가 조금 할 수 있는데 눈살 찌푸릴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인데 뭐 괜찮으세요? 그래서 뭐 혹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나 뭐 이런 거 괜찮으세요? 웨딩드레스를 제가 시키진 않을 텐데 어 그러면 저 말고 신랑을 시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. 신부분들이 대부분 본인 말고 신랑을 시켜달라고 해요. 그럼 일단 신부 측에 허락을 맡았죠. 그치? 그러면 이제 신랑 그 신부 신랑 그 부모님들한테 가서 인사를 해요. 저 개그맨 왔다. 그러면서 제가 좀 재밌게 하러 왔는데 어르신들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좀 제가 재밌게 하고요. 아니면 좀 점자로 이렇게 좀 할 생각인데 어떻게 좀 즐겁게 좀 해드릴까요? 그러면 아이 좋아요 좋아해요. 또 신부 측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. 신부 측 그 저기한테 부모님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하고 해요 다. 다 하고 그리고 신랑한테는 허락 받아요? 신랑은 허락 안 받지. 왜냐면 신랑이 나를 돈 주고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.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결혼식장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좀 결혼식장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. 그럼 이제 그 좀 일찍 가서 책임자랑 불러달라고 해서 내가 이 복도랑 여기까지 쓸 텐데 요 시간이 어떻게 되면은 뭐 38분 이전에 끝나면 이걸 하고 38분 이후에 이벤트를 하게 되면 안 할게요. 되게 체계적이네요. 예, 왜냐면 다음 결혼식 있으니까. 맞아. 다음 결혼식이 있는지 체크하고 왜냐면 여기서 다 했는데 밖에 돈 받고 있거든. 그치. 여기도 못 해요. 그리고 옆에 결혼식장 가서 여기 빈 공간이면 또 거기도 이용하고 막 이런 게 있어.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제가 오면서 좀 몇 개를 생각해놨어요. 운전하면서 오늘 좀 막히길래. 제가 3시에 출발했는데 여기 오니까 3시 50 몇 분이더라고. 그래서 막히는 게 운전하는 김에 좀 몇 개를 생각해놨어. 아 맞다 내가 종수 결혼식 사회 봐주기로 했지. 그래서 상국이랑 같이 보기로 했는데 내가 문제가 아니고 상국이가 같이 보기로 했어요? 어 상국이는 진짜 독해. 그 상국이는 나랑 동갑인데 아 걔는 뒤가 없어요. 그때 몇 년 전에 서로 인사하고 번호 교환하고 사실 연락을 따로 안 했거든요. 어 근데 걔도 같이 보기로 했었구나. 형만 보기로 한 게 아니었구나. 개그 짜듯이 짜면 못 짤 게 없거든요.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김우기훈이 결혼식에서 올해 초였죠. 듣고 나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. 그럼 불안해.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때 과연 이게 하는 게 맞는 건가? 되게 이 형이 말을 무섭게 했어. 개그맨들 좀 이제 우리 안에서 인기 있는 친구들 있잖아. 개그맨 안에서 네. 개그맨적으로 인기 말고 아 그냥 그 되게, 개그맨들 어. 안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장기영이라든지 뭐 누구라든지 네. 뭐 있어요. 그런 친구들 결혼하면 이제 두근두근해. 왜? 결혼식장 빨리 가고 싶어서 뭐 하려고? 뭐 하려고? 형실! 아니 결혼식장은 어? 당사자들이 주인공이지 왜 형이 그거 하려고 우리 가을에 우리 쌍둥이 형 결혼하거든요? 네. 우리 벌써 기대하고 있어. 그날은 그날 기대하고 있어. 결혼식장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어떤 마. 퍼포먼스가 기다리고 있을까? 아. 사회는 누가 볼까? 이런 거 기다리고 있어요. 아 축제예요 그 개그맨들 근데 그 개그맨분들은 그럴 수 있어. 워낙 또 재밌으시고 하니까 근데 나는 일반 아. 근데 또 영상 남겨줘야죠.